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 애는 성적 안 나오던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 안 그렇다던데 이렇게 합니다. 왜안 될까? 왜안 될까?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점수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고민을 조금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10학년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문제점 AP 바이오하고 캘큘러스를 듣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이제 미 과목을 이제 정하죠.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제 뭐한 3월 달 내지 2월 달에 학교에서 레터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과목 신청하시오. 해서 학교 이제 학사 관리 프로그램 등록해가지고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P 바이오 캘큘러스를 여름 방학 때 학원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시죠. 아, 개념을 공부했으니까. 자, 선행 다 1년치 보통 다 빼줍니다. 뭐 학원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저희는 보통 1년치를 다 뺍니다. 개념을 다 뺍니다. 그리고 나서 여름 때다 준비가 됐네. 그리고 나서 10학년 1학기 학교 진도를 넘어가면서 진도를 학교 진도 쭉쭉 나가죠. 근데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보통 단원 시험이 한뭐한85% 과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어머님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보통 AP 교과 과정이 공식적으로 한몇 시간 정도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몇 시간 수업을 해야 된다. 요게 몇 시간 정도인지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들 좀 시간 적어 주시겠어요? 한몇 시간 정도 공부하게끔 설계가 돼 있을까요? 타이핑 안 해주시네요, 아무도. 통상적으로 AP 교과 과정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80시간 맞습니다. 80시간에서 100시간 정도를 예정합니다. 80시간, 100시간, 보통 100시간 봅니다. 디플로마가 160시간, 170시간 잡거든요. 그러니까 AP 같은 경우 1년을 공부하기 때문에 보통 몇 시간 잡냐면 80에서 100시간, 100시간을 보시면 좀 적절합니다. 그러면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개념 공부한다. 개념 공부 몇 시간 하냐면은 학원들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3주 과정 2시간씩 이렇게 하죠. 그러면 학원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이게 특히 바이오나 캘큘러스, 매스와 사이언스 과목들은 좀 헤비한 과목들이에요. 개념이 있고 그 개념에 따른 기본 개념 문제가 있고 그 개념을 배우고 개념 기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유형 문제가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위계가 그렇게 짜여져 있고 거기 나가서 좀 이제 실험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문제들이 걸려 있어요. 그럼 이세 가지가 다 있는데 여름 방학 때 실제로 다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30시간 동안 80시간 다 커버할 수 있느냐? 할 수는 있죠. 무엇만? 개념만. 물론 선생님들께서 기본 개념 문제를 풀라고 이제 과제도 내주고 하기는 합니다. 거기까지는 다룹니다, 저희가. 근데 그 뎁스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유형 문제들이라든지 응용 문제들이라든지 그것도 응용 문제를 활용한 랩 리포트 작성하는 것들이라든지까지를 다루느냐? 다루지 않습니다. 다룰 수가 없고. 왜? 30시간 동안 100시간을 압축해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개념만 짚어서 하는 겁니다. 왜? 다음에 유형 문제와 랩 리포트와 같은 과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10학년 1학기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항상 학생이 역량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학생 혼자서 이 개념만으로도 학교 수업 가지고 활용을 해서 단원 시험이나 과제 평가를 잘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이 의외로 성적을 엄청 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만 해도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별다른 그게 없이. 어쨌든 그렇게 성적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통 추천하는 거는 개별 지도를 꼭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 수업과는 상관없이 학교 진도에 맞춰가지고 앞에 여름 때 다루었던 개념과 그 개념에 따른 유형 문제나 심화 문제까지를 다루어라는 거예요. 이 수업 시간에서. 개별 지도에서. 왜 개별 지도냐? 선생님들마다 진도가 다 다르거든요. 학교마다 진도가 다르고 과제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개별 지도를 받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그리고 나서 겨울이 돼요. 그래서 1학기 9, 10, 11잘 흘러갔죠. 3개월 잘 흘러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 방학이 옵니다. 한 2주에서 3주 정도가 되죠. 그러면 이때 AP 바이오하고 개념 완료를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 여름 때 했던 거 기억할까요, 학생들? 기억 못합니다. 거의 다 까먹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P 바이오와 칼큘러스는 가장 1차적으로는 언제? 10학년 2학기 때 치는 AP 바이오와 칼큘러스를 시험 치기 위한 목적의 개념 정리입니다. 물론 학교 GPA도 도움이 되죠. 근데 1차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완료를 하고 나서 AP 바이오 또 이제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죠. 개별 지도, 단원 시험까지 지도를 잘 받고 그리고 나서 3월 달 내지 2월 달에 AP 바이오와 칼큘러스 문풀을까지 들어오면 이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개념만 공부하고 나서 이제 학교 진도만 하는 거예요. 개별 지도 도움 안 받고 겨울 때아나 이거 여름 때 들었으니까 안 들어 이게 안 듣는 거예요. 학교에서 성적 잘 나오고 있네. 오케이 나 성적 잘 받겠네라고 해가지고 그냥 AP 바이오 시험 칩니다. 칼 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의외로 3점, 심지어는 2점, 4점 나옵니다. 이유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자기 실라버스에 맞춰가지고 진도를 나가고 그 과제를 열심히 한 학생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토픽 테스트를 잘친 학생들한테 GPA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컬리지 보드에서 시행하는 기출 문제를 대비해서 맞추어서 수업을 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자주 틀리는 개념이라든지 문제 유형이라든지 FRQ 문제 같은 그러니까 주관식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들을 봐주거나 교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GPA는 나오지만 표준화 점수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고 설령 가지고 있는데 어머님들이 잘 공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꼭 여쭤보면 3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이제 내가 내 아이의 역량이 매우 뛰어나서 잘하는 학생들을 제외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여름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10학년 2학기 AP 바이오 문풀하고 칼큘러스 문풀까지 여름 개념, 학기 중 진행하면서 1대1 개별 지도, 겨울 특강, 개념 완료. 그 다음에 10학년 2학기 때 문제 풀이까지 들어오시면은 거의 대부분들이 5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공부를 해주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하단에 적어놨듯이 수학이나 과학 계열 같은 경우, 뭐 칼큘러스, BC, 캠, 바이오, 피직스는 이런 루틴을 좀잘 지키셔야지 점수를 받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GPA도 잘 받고 나중에 스펙으로도 뭐 사용한다는 뭐 이런 표준화 점수들, 컬리지 보드, AP 시험도 잘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과학이나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1년 루틴을 꼭안 지키셔도 됩니다. 다만 이 사회과학하고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한 3주 정도를 진행하면은 개념하고 문제풀이까지를 어느 정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름 또는 여름이나 겨울에서 1회 정도 개념이나 문풀 정도 수업들을 주시고 나중에 10학년 2학기 때 기출 문제풀이까지만 잘 들어주신다면은 뭐 크게 문제 없이 이것도 역시 5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언어계열. 언어계열은 Language and Composition이나 Literature and Composition 같은 경우는 GPA는 받을 수는 있는데 컬리지 보드에서 하는 크레딧 점수는 좀 받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간 실력 향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은 예를 들어서 GPA는 듣되 표준화 점수는 시험을 신청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거 할 바야 점수 할 만한 딴거 한다. 이렇게 컨셉을 가져가신다 그러면은 뭐 크게 문제 없이 하실 수가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GPA 잘 나온다는 것만 믿고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나중에 표준화 점수가 안 나와서 뭐 AP는 들었는데 실제로 그 크레딧 점수, 그러니까 AP 컬리지 보드 좀 크레딧 점수는 점수가 잘안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죠.